얘들아, 요 문제 같이 볼게요. 아까 내가 얘기했던 게 동우야. 동우야, 계속 그렇게 엎어져서 자면 되는데. 눈 떠? 여기 봐. 알겠지? 아니, 영상 키자마자 잔소리부터 하면 어떡해. 그래서 지금 아까 x 대신에 1-x를 대입하라고 했지. 여기까지 괜찮니? 그 목적이 뭐냐면, 여기 x에다가 1-x를 대입을 해주면 새로운 1-x가 생겨. 새로운 f의 1-x가 생겨서 소거시킬 수 있겠다야. 자, 그러면 그 다음은 1-x에다가 f에, 자, 여기에다가 1-x 집어넣으면 1-에 1-x지. 이게 결국에는 뭐야? x 나오지. 그래서 fx가 나와. 그 다음에 는 여기에 1-x니까 2-x 이렇게 나오지. 여기까지 괜찮니? 그럼 뭐 시키겠다고? 소, 거. 그러면 봐봐. 지금 우리가 소거시켜야 되는 거는 얘하고 누구야? 얘거든? 그러면 요 밑에 있는 식에다가 양변에 몇을 곱하는 게첫 번째일까? x를 먼저 곱하세요. 그럼 여기에다가 x를 곱해서 위에서 아래 거를 뭐 하면 돼? 빼면 돼. 여기까지 괜찮니? 그러면 위에서 아래 걸뺄때 지금 fx 있지? 첫 번째는 fx가 나와. 그 다음에 이거랑 이게 사라지겠지? 아직 좌변 안 끝났지? 이거를 빼줘야 되는데 여기에다가 그냥 마이너스만 붙이면 돼, 안 돼? 안 되고 x까지 붙여야 돼. x에 1-x에 fx라고 써줘야 돼. 다시 위에서 아래 걸 빼준다고 했으니까 위에 있는 걸 그대로 써주세요. 1 플러스 x.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x를 곱해서 빼주는 거니까 마이너스에 x에 2-x까지 써줘. 식이 긴 만큼 웬만하면 암산은 하지 마세요. 알겠지? 그러면 이제는 지금 요거 뭐야? x의 제곱 마이너스 x지. 근데 앞에 플러스 1이 있어야 되겠지. 그래서 x의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에 fx까지 써주고 등호 써준 다음에 요거 연산해주면 얘네 두 개를 곱하는 순간 x의 제곱이 나오겠지.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해주면 마이너스 2x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 돼. 여기까지 괜찮니? 그냥 식을 정리한 거야. 알겠지? 그러면 봐봐. 봐봐. 연우 봐봐. 이거랑 이거 뭐 해주면 돼? 지워주면 되는데 fx가 뭐가 나오는 거야? 1이 나오는 거야. 근데 여기에서 문제점이 있어. 지울 때 어떻게 해준 거야? 그냥 지운 거야? 뭐를 해준 거야? 무슨 연산을 해준 거야? 지금 여기에서 여기로 넘어가는 게 어떤 연산이냐고? 그냥 지운 다야? 나누기야. 나누기 할땐 뭐를 조심해야 돼? 0. 부호 조심할 때는 부등식에서 0으로 나누는지 아닌지를 조심해야 되겠지. 근데 x가 실수라고 했으니까 지금 x의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을 0으로 만드는 실수 x가 존재하는지는 무슨 식 써보면 돼? d는 이거지. 실수의 값이 존재해, 존재하지 않아? 존재하지 않아. 그래서 그냥 나눠도 돼. 알겠지? 그래서 답이 fx는 1. 알겠지? 다시 한번 정리해 주세요. 응? 그거 식 정리한 거야. 아무것도 안 했어. 식 정리만 한 거야. 여기 위에 식에서 여기 밑에 식에 x 곱해서 빼준 거고 식을 정리한 것뿐이야. 그 이외에 아무런 작업을 안 했어.
다음으로 넘어가도 될까? 아직이야? 말을 하면 돼. 말. 됐어? 이젠 개백문 꺼내주세요. 아, 제발 동우 점수 더 안 떨어졌으면 좋겠다. 동우야, 풀이 과정 잘 썼지? 맞춤 문제. 어? 그 한번 얘기해 볼게. 응? 없어. 틀린 문제만, 아니 맞춤 문제만 보죠. 점수를 더 까는 게 목적이야. 올라가는 건 굳이 사람 심리적으로 안 보지. 자, 얘들아,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게 그 아까 프린트 나눠줬던 거 있지? 대충 함수가 무엇인지, 이게 함수다 이거를 배운 거예요. 알겠지? 자, 여기에서 자, 우리가 다음에 볼 거는 함수의 노란색으로 써야겠다. 함수라는 걸 배웠으니까 함수에는 어떤 종류가 있는지를 볼게. 자, 여기에서 첫 번째로 등장하는 게 1대1이라는 말이야. 1대1이 무슨 뜻이야? 하나가 나왔어. 또 하나가 나와야 돼. 하나에 하나가 맞아야 돼. 그럼 예를 들어서 자, x라는 함수에서 y라는 함수로 f를 한번 그려볼게. 자, 여기 1, 2, 3 있고 A, B, C가 있어. 그럼 여기에서 이거 함수야, 함수가 맞아? 함수 맞지? 근데 이거 1대 1이라고 할 수 있을까? 자, 봐봐. 이 상황은 자, A가 나왔어. 근데 1하고 2가 같이 나온 상황이야. 1대 1이 아니지. 맞아? 그래서 1대 1이 되는 상황은 이런 상황을 1대1이라고 부르진 않고 자, 이런 상황일 거야. 우선은 X하고 Y라는 집합이 있다고 치면 여기에서 1, 2, 3에 A, B, C, D까지 있다고 한번 해볼게. 그냥 일단 이렇게 해볼게. 여기에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된다면 얘는 1대1이 맞을까? 자, 우선은 함수가 되는지를 봐줘야 돼. 이거 첫 번째 함수 맞지? 그 다음에 1대1이라고 볼 수 있을까? 정역하고 치역만 보면 돼. 얘 외톨이 있으면 될까 안 될까? 있어도 돼. 외톨이는 있어도 돼. 왜? Y니까, 관역이니까 그래. 그래서 일단 요거는 첫 번째 함수가 맞지? 함수가 맞고 두 번째는 1대1도 맞아. 여기까지 괜찮니? 그럼 요거랑 조금 다른 상황의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 자, X에서 Y로의 함수인데 여기 1, 2, 3 써놓고 여기 A, B, C 써놓을게. 여기에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쓰면 요거 1대1 맞을까? 자, 첫 번째 함수 맞지? 두 번째? 1대1 맞아. 자, 얘랑 얘의 비교되는 특징 하나만 얘기해 줄래? 차이점. 남는 게 있고 없고야. 그럼 이거를 어떻게 표현하면 조금 더 세련될까? 이 Y쪽에 해당하는 집합을 뭐라고 하기로 했어? 공역, 치역이라고 하기로 했지. 얘는 공역하고 치역이 어때? 같지? 이거 괜찮니? 자, 봐봐. Y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애들을 공역이라고 불러. 선택받은 애들을 치역이라고 불러. Y에 있는 모든 애들이 ABC야. 선택받은 애들이 ABC야.
얘는 자, 세 번째 공역하고 뭐가 같다고? 치역이 같다고. 근데 얘는 공역하고 치역이 달라. 여기까지 괜찮니? 자, 그래서 이 함수의 이름을 우리는 1대1 함수라고 얘기를 하기로 했어. 그 다음에 미안해, 그냥 외워, 미안해, 내가 만든 거 아니야, 미안해, 미안해, 얘는 1대1 대응이라고 해. 자, 봐봐. 여기까지 1대1까지 만족을 시키지. 근데 공역하고 치역하고 다른 경우 있지. 공역은 ABCD지. 치역은 선택받은 ABCG. 여기까지 괜찮아? 공역하고 치역이 어때? 다르지. 공역하고 치역이 다른 경우는 1대1 함수라고 하기로 했고, 그 다음에 얘는 같은 1대1 대응이라고 하기로 했어요. 알겠지? 여기까지 괜찮니? 그냥 이거는 받아들이고 외우자야. 일단은 여기까지 좀 정리해 주세요. 1대1 대응, 그러니까 이거를 1대1 대응이라고 하자야. 그러니까 왜 배우는지도 한번, 왜 구분을 하는지도 한번 얘기를 해줄게. 나가서 갔다 와. 너 저기 그것도 필요하다며, 연필도. 줍지 말고 갔다가 그걸 뭘 주려고 그래. 빨리 나가, 빨리 나가. 아니, 안 돼. 난 보기가 싫어. 왜요? 이제 저희 이해. 자, 그래서 정 없는 틈을 타서 지금 얘가 굳이 요렇게 얘기를 한 이유 자체가 자, 이거랑 구분 짓기 위해서 그냥 이렇게 둔 거거든? 그러면 요 함수를 보고 1대1 함수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좀 애매해지지. 애매해. 그러니까 내가 요거를 조건으로 걸어둔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얘랑 구분짓기 위해서 이렇게 써놓은 거야.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서 공역이랑 치역이 같지 않는 경우도 있지. 여기까지 괜찮아? 그럼 얘 따로 얘 따로가 아니라 지금 공역하고 치역이 같은 이 특별한 경우에는 1대1 대응이 된다야. 그러면 우선은 1대1 함수가 뭔지 정의를 내려야 되거든. 정의를 내리고 나면 이게 말이 되냐 안 되냐 이걸 알 수가 있어. 그래서 정의를 한번 내려볼게.
자 봐봐. 내가 요거 쓰면서 1대1 함수의 명확한 정의를 내렸니? 명확하게 이게 1대1 함수다라고 정의를 내렸어? 안 내렸지? 그러니까 1대1 함수를 이렇게 정의한다. 안 내렸지? 그냥 이렇게 생겼으면 1대1 함수야. 이렇게 말한 거 아니야? 그래서 이거를 보고 공역하고 치역이 달라야만 1대1 함수가 되는가? 1대1 함수랑 1대1 대응이 서로 찢어지는 관계인가? 교집합이 서로 없는 관계인가? 이거를 따질 때는 무조건 정의를 따져야 되거든. 그래서 정의는 그 아까 프린트에 없어. 그래서 그거는 개백문에 필기를 해줘야 돼. 자, 지금 보면 자, 정의 역의 원소 X랑 Y가 있다고 칠게. 아 미안, X1, X2가 있다고 칠게. 여기까지 괜찮아? 자 그럼 봐봐. 정역의 원소 X1, X2니까 이거랑 이걸로 봐주면 괜찮아. 이거를 X1, 이거를 X2라고 할게. 정역의 원소, 임의의 원소 두 개를 선택하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니? 그럼 이 상황에서 X1하고 X2가 서로 다르지. 맞아? 그 다를 때는 어때? 함수값이 어때? 달라. 자, X1이 다르지. X1일 때 함수값이 뭐야? A지. X1이 3일, X가 3일 때 함수값은? B지. 서로 다르지. 여기까지 괜찮아? X1, X2가 다를 때 그거에 대한 함수값이 다르다를 써주면 돼. 그러면 여기에서 X1 그 다음에 X2가 다르면 이거 2면 FX1하고 그 다음에 FX2는 어떻다고? 다르다고. 여기까지 괜찮니? 그럼 봐봐. 지금 요 그림 있지? 요 그림 저 정의를 만족시키니? 이 그림이 저 정의를 만족시킬까? 맞지? 그래서 얘는 1대1 함수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1대1 대응은 저기에 조건이 하나가 추가가 되는 거야. 맞아. 그래서 결론은 자 그 1대1 함수 있지? 아 이렇게 쓰면 좀 헷갈리겠다. 봐봐. 1대1 함수 있지? 이 1대1 함수 안에 1대1 대응이 포함되는 거야. 왜? 1대1 대응이 조건을 하나 더 갖거든. 어떤 조건이 추가가 돼? 공역하고 치역이 같다는 조건이 추가가 되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아? 그래서 이게 부분집합이 되겠지. 여기까지 괜찮아? 이게 저번에 했던 명제에 대한 얘기 아니야? 근데 저 함수는 공역과 치역이 다른데 저거 다른 거 아니야? 아니었어. 이게 여기에 포함되는 공역과 치역이 달라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를 보고 1대1 함수다, 1대1 대응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 근데 얘는 1대1 함수이면서 1대1 대응이 될 수는 없고. 그래서 1대1 함수라는 그러니까 함수들 모여봐. 1대1 함수들 다 모여봐 해주면 그 안에는 1대1 대응도 있어. 그러니까 조건이 추가가 되는 거야. 1대1 함수가 되는 조건을 만족하는 애들은 1대1 함수겠지. 근데 그 중에서 일부는 치역하고 공역이 같은 애들도 있겠지. 걔네들만 따로 모아놓으면 그게 1대1 대응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진짜 무지막지하게 많은 함수들이 다 모여. 함수들 다 모여봐 해서 그 중에 일부는 1대1 대응을 얘 뭐야 야 뭐해 봐 그냥 가져 정우야 너 이상한데 신경 쓰지 말고 좀 진짜 아우 딱밤 말이 없다 알겠지 무슨 뜻인지 그래서 함수들 모여봐 너 1대1 함수네 1대1 함수 조건 이 정의를 만족시키네 그럼 1대1 함수고 그 중에서 일부는 정역과 미안. 공역과 치역이 같은 애들도 있어. 그럴 때는 1대1 대응이 된다고. 맞아. 1대1 대응은 1대1 함수가 되기 위한 필요일까 충분일까? 충분 조건. 이거야.
알겠지. 뭐 그거 얘기는 안 나오고. 그래서 이거 정의만 좀 써주세요. 그 다음에 여기 밑에다가 아 집합 얘기는 하지 말자. 치역하고 구역까지만 써놓고 그래서 쟤도 그냥 1대1 함수가 될 수 있다 정도만 알아두세요. 저 정의만 만족하면 되는 거야. 알겠지? 뭐만 만족하면 된다고? 정의만 만족하면? 어. 정의만 만족하면 된다야. 알겠지? FX1하고 FX2가 다르다. 함수 그 X값이 서로 다르면 함수값이 서로 달라야 된다. 그러면 저거 뭐라고 부를까? X1이 X2랑 다르면 FX1이랑 FX2는 다르다. 명제. 어, 어떤 참인 명제가 있어. 뭐도 성립이야? 대우도 참이야. 이거 대우 써주면 뭐야? FX1하고 FX2가 같으면 뭐야? X1하고 X2는 원래 같아야 됐다. 여기까지 괜찮니? 그럼 얘들아 이거 1대1 함수일까? 1대1 함수일까 이거? 응? 어? 봐봐. 봐봐. 여기가 1이라고 쳐봐. 1일 때 함수값이 1이라고 해. 그럼 얘가 y는 x의 제곱이겠지. 어? 여기 마이너스 1이라고 쳐봐. 여기 1 되지. 자, 봐봐. x는 1일 때 y가 1이지. x는 마이너스 1일 때 y가 1이지. 여기까지 괜찮니? x는 어때? x는 서로 어때? 다른데 y값이 어때? 서로 같아. 어? 자, 봐봐. 정의를 생각해봐. 1하고 마이너스 1은 서로 다르지. 이거이면 F1하고 F-1이 서로 뭐 해야 된다고? 달라야 되는데 F1이 뭐야? F-1은 서로 같은데? 그래서 1대1 함수가 아닌데 왜 정의를 만족하지 않으니까? 알겠어? 어? 뭔 소리야? 어떤 거? 아, 봐봐. 두 개의 X를 그냥 임의로 잡아. 자, 얘들아 여기 볼게. 이거 정의가 이해 안 될 수도 있거든? 근데 왜 월수금반 애들은 계속 질문을 안 했을까? 저거 이해한 친구가 없었을 것 같은데. 그래서 봐봐. 미치겠다, 진짜. 자, 봐봐. X의 값을 두 개 그냥 임의로 잡아. 아무거나 두 개 잡아. 그래서 두 개로 함수값을 찾아내. 그럼 두 개가 항상 달라야 된다는 소리야, 함수값이. X 아무거나, 자, X 이렇게 두 개 잡았어. 그때 함수값이 다르지. 이게 어디를 잡든 다 똑같아야 된다는 소리야. 함수값 어디를 잡든 항상 함수값은 달라야 돼. 내가 임의로 서로 다른 X 두 개를 잡았어. 그때 함수값을 계속 대입해봐. 한 번씩 대입해보고. 그럼 내가 함수값을 X를 여기로 이렇게 잡았어. 그럼 함수값은? 다르지. 맞아? 함수값이 다르지. 근데 내가 만약에 이렇게 잡았을 때 X는 서로 다르지. 그때 함수값을 보니까 어때? 서로 같아. 이런 경우가 생겨서는 안 된다는 소리야. 여기까지 괜찮니? 그래서 1대1 함수의 정의는 자 정의역의 원소 두 개를 잡았는데 항상 함수값이 서로 어때야 된다고? 달라야 된다고. 괜찮아? 그러면 여기서 문제. 1대1 함수가 될 조건은 아 이렇게 하면 그냥 조금 곤란하겠다. 요 함수는 1대1 함수가 될 수 있어? 없어? 없지. 왜일까?
지금 무슨 선을 그었을 때 교점이 몇 개가 생길까? X축과 평행한 가로선을 그었을 때 교점이 두 개가 생긴다는 거는 Y값이 뭐 한 게 존재한다는 거야? 같다는 게 존재하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아? 그럼 가로선을 그었을 때 교점이 몇 개만 나와야 돼? 한 개만 나와야 돼. 가로선은 어떤 의미가 있어? 연우야, 가로선은 뭐가 같은 거야? 아니야. 가로선이 어떻게 X값이 같아? 다 다른데. 연우야, 얘랑 얘 X값이 서로 같니? 무슨 값이 같은 거야? Y값이 서로 같다. 서로 같은 Y값이 여기에 하나, 여기에 두 개 존재하는 거야. 그럼 X는 서로 다르지만 Y는 서로 같지. 그래서 가로선을 그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어. 여기까지 괜찮니? 그럼 1대1 함수는 증가를 하고 있어. 이때 감소를 하면 될까 안 될까? 증가하다가 감소로 바뀌면 될까 안 될까? 안 돼. 봐봐. 증가하다가 감소를 하게 되면 여기서 산이 생기면서 그 이전 높이랑 같았던 높이가 반드시 생길 수밖에 없어. 그래서 1대1 함수는 증가 혹은 감소만 해야 돼. Understand? 왜? 첫 타임에는 너무 쉬웠지. 근데 두 번째 타임에는 좀 어질어질하지. 여기까지 괜찮아? 1대1 함수는 어떤 특징이 있다고? 증가 혹은 감소만을 해. 알겠지? 무슨 뜻인지? 그래서 1대1 함수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방법은 뭐 해본다고? 그래프 그려서 뭐 한다고? 가로선 그어보면 돼. 가로선의 특징이 뭐라고? 네? Y값이 같은 게 가로선이야. 세로선은 뭐야? X가 같은 거야. 근데 봐봐. 같은 X에 대해서 서로 다른 Y가 있다라는 거는 X값 하나에 Y가 두 개 찍히는 거지. 그래서 함수가 될 수 없는 거야. 근데 가로선의 특징은 뭐라고? Y값이 같다야. 그러면 서로 다른 X값에 대해서 같은 Y값이 존재하는 거지. 그럼 여기 네모가 있고 여기 세모가 있고 여기 동그라미가 있어. 서로 다른 X에 대해서 서로 같은 Y가 있다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니? 그래서 이건 1대1 함수가 될 수 있다 없다? 없다예요. 자, 그래서 이 1대1 함수랑 1대1 대응을 왜 구분 지어 놓냐 라고 얘기를 했지. 자, 함수를 함수가 아닌 두 글자로 바꾸면 뭐가 될까? 함수를 나타낼 수 있는 가장 좋은 표현이 뭘까? 아니야. F는 그냥 영어로 바꾼 거고. 뭐 시키는 거야? 함수의 정의에서 마지막 두 글자가 뭐야? 대응이야, 대응. 그 대응 관계가 함수야. 그냥 무엇이든 X 하나에 Y가 대응이 되면 X 하나에 Y가 하나씩 대응이 되면 뭐가 됐든 함수가 돼. 그래서 대응이라는 단어가 제일 중요하거든. 자, 봐봐. 그러면 이거를 X에서 Y로 대응시킬 수 있지. 그럼 내가 만약에 이렇게 그어놨어. 이거는 1대1 맞아 아니야? 1대1 함수가 아니지. 자, 우리가 다음 시간에 뭘 배우냐면, 자, X에서 Y로 대응시키는 게 아니라 Y에서 X로 대응시키는 함수를 배울 거거든. Y에서 X로 대응시키는 함수를 배울 거야. 이거를 우리가 역함수라고 불러. 자, 봐봐. X에서 Y로 보내면 이거 함수 맞아 아니야? 함수 맞지? 근데 다시 Y에서 X로 보내면 이거 함수야? 함수 아니지. Y에서 X로 가봐. 그럼 A에서 두 줄 쓰고 있어. 이거 함수야 아니야? 함수 아니야. 여기까지 괜찮니? 합성함수는 다음 시간에 배울게. 미안, 합성함수는 다음 시간에 배울게. 지금 설명할 여력이 안 돼.
역함수는 뒤집는다고. 정역하고 공역을. 그러니까 우리가 함수라는 거는 대응이야. 대응의 문제야. X에서 대응을 시키는데 X는 사람들이야. 활을 한 발씩 쏴줘야 돼. 여기까지 괜찮아? 그러면 역함수라는 거는 관역하고 사람의 위치를 바꿔버리는 거야. 관역이 이렇게 가면서 다시 사람으로 바뀌어. 사람이 가면서 다시 관역으로 바뀌는 거야. 그럼 얘는 사람이었지만 다시 관역이 되는 거고 얘는 관역이었지만 사람이 되는 거야. 그럼 아니 사람으로 바뀐다고. 역할을 바꾸는 거야. 그럼 A, B, C, D가 사람이 되는 거야. 그럼 A가 지금 화살 두 대 맞았잖아. 그러면 어떻게 돼? 바뀌면? 다시 쏘는 거야. 복수해서 두 발 쏘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니? 아. Y에서 X로 가봐. 처음에 얘가 화살 두 대 맞았지. 근데 바뀌면, 위치가 바뀌면 화살을 두 발 다시 쏠 수 있는 거야. 1, 2가 쐈잖아. 1, 2로 다시 쏘는 거지. 위치를 바꾸는 거니까. 응. X랑 Y의 위치를 바꿔주는 거야. 자, 그럼 봐봐. 아니. 그러니까 왜 1대1 대응이랑 1대1 함수를 구분 짓는지를 배우는 거야. 왜 구분 지을까를 배우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납득이 안 되잖아. 왜 1대1 함수랑 1대1 대응을 굳이 나눠가지고 이해가 안 되잖아. 왜 배우는지를 납득을 시키는 거야. 자, 봐봐. 여기에서 이렇게 써주면 1대1 함수 맞지? X에서 Y로의 함수인 거야. 근데 Y에서 X로의 함수라고 생각을 하면 이거 함수가 될 수 있을까, 동거나? 왜 안 돼? 맞아. D가 안 쏘고 있어. 그럼 봐봐. 이 경우는 함수가 될 수 있을까? Y에서 X로? 그러면 역함수가 존재할 조건이 뭐가 되는 거야? 1대1 대응이 되는 거야. 그래서 1대1 대응인 함수들만 역함수가 존재를 해. 한 발자국 더 나가볼까? 자, 지금까지 우리가 배웠던 것 중에서 X랑 Y의 위치를 바꾸는 게 있어. 뭘까? 아니, 역함수 없어. 역? X랑 Y. 아니야. 그래프에서. 대칭. 뭐? 대칭. 무슨 대칭? 대칭이고? 원점 대칭. 아니야. X랑 Y의 위치를 바꾸는 대칭 이동이 있었어. Y는 X래요. 아, 그렇지. Y는 X 대칭이야. 기억나? 자, 봐봐. 2차 함수는 역함수가 존재할까? 내 물음이야. 2차 함수는 역함수가 존재할까? 안 존재해. 왜? 2차 함수는 1대1 대응이 아니었거든. 기억나? 자, 봐봐. 역함수가 존재하려면 뭐가 되어야 한다고? 1대1 대응이 되어야 한다고. 근데 아까 X랑 Y의 위치를 바꿔버리는 게 Y는 X 대칭이라고 했지. 그러면 2차 함수가 원래 이렇게 생겼었다고 생각을 해봐. 그럼 Y는 X에 대해서 대칭을 하면 요거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시켜야 되거든. 그러면 그림이 이렇게 그려진다. 요거 괜찮니? 안 괜찮지? 미안. 그림을 이상하게 그렸거든. Y는 X. Y는 X의 제곱이라는 2차 함수를 이 초록색 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킨 거야. 초록색 선이랑 저기 균점에서 만든 거. 그러니까 좀 잘못 그렸어, 여기가. 원래 함수를 좀 지울게. 요 경우라고 생각을 해봐. 흰색 요 경우. 요거를 초록색 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킨 거야. 그러면 이 빨간색은 함수라고 할 수 있어? 함수 판정할 때는 뭐 하라고 했어? 무슨 선 그어야 돼? 가로선. 아니야. 세로선이야. 봐봐. 세로선을 쭉 그어. 세로선의 특징은 뭐라고? X가 같다는 특징이 있어. 얘랑 얘는 Y값이 서로 다르지. 근데 X는 같아. 하나의 X에 대해서 Y값이 두 개가 튀어나온 거야. 함수가 아니지. 그래서 1대1 대응이 아니면 함수가 존재할 수가 없어. 왜? Y축 대칭이기 때문에 그래. 이거를 나중에 또 다시 볼 거야. 응. 아니.
20분 남았어. 참, 좀 참아. 20분 남았는데요. 뒤져 그러면. 아, 딱 뒤져. 알겠지, 얘들아? 이거를 다시 배울 거야, 다음 시간에 역함수랑 합성함수 하면서. 그래서 역함수를 배운, 아 미안, 저기 1대1 대응을 굳이 구분 짓는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래. 역함수가 존재할 조건을 쓰기 위해서. 그래서 요거는 지금 사실 다음 주 주말 테스트 범위가 함수까지거든. 역함수랑 합성함수가 안 나와. 좋은 거지. 안 좋은 거 아니에요. 왜? 너 역함수 합성함수 뒤져도 못할 것 같은데. 근데 오히려 문제가 적으면 어렵게 나오지. 책에서. 어차피 책에서 나온 거 공부하는 애가 맞는데. 아니 그래도 어렵죠. 알겠지 얘들아? 굳이 1대1 대응을 굳이 배우는 이유? 얘들아 우리 함수의 종류 하는데 몇 종류 했어? 두 종류 했지. 그래봐야 1대1 함수, 1대1 대응 딱 두 종류 했지. 그러면 종류라고 하기에는 조금 그렇지 않아? 그래서 나오는 게 자 봐봐. 항등함수라는 거는 항상 x랑 y가 서로 같다야. 다시 보라고. 그러면 그걸 식으로 나타내면 뭐야? y는 x야. 상수함수는 항상 y값이 상수가 돼야 돼. x의 값이 항상 상수면 이거는 함수가 될 수 없지. 아, 뭔 소리야? 자 상수함수라고 하면 y의 값이 항상 뭐라고? 상수. 그래서 y는 뭐 C 이런 꼴이야. 그럼 이 그래프는 어디 축에 평행한? X축에 평행한 함수야. 항상 하나의 값만 갖는 함수야. X값 상관없이 Y값이 항상 특정한 하나의 값을 가지는 게 바로 상수함수예요. 그럼 이거는 필기할 가치도 없어. 그냥 책에 있는 거 봐. 알겠지? 자 그러면 중요한 거 서로 뭐한 함수? 서로 같은 함수거든? 서로 같은 함수가 뭐냐면 자, 첫 번째 조건하고 두 번째 조건이 있어. 첫 번째 y는 fx가 있고 y는 gx가 있다고 쳐볼게. 자, 조건 1번은 정의 역이 같아야 돼. 함수식이 아무리 같아도 정의역이 다르면 같은 함수가 될 수가 없어. 반대로 함수식이 다르더라도 정의역이 같은 경우에 같은 함수가 될 수도 있어. 이게 무슨 뜻인지 한번 볼게. 아니 그렇게 어려운 개념은 아니야. 알겠지? 자 봐봐. 두 번째는 함수값이 서로 같아야 돼. 우리 함수값이라고 하면 fx라고 써주지. 그 다음에 gx라고 써주지. 여기까지 괜찮니? 그럼 여기서 문제. 자, fx가 2x야. 그 다음에 gx가 2x야. 이거 서로 같은 함수야? 어? 이거 서로 같은 함수일까? 맞아? 맞아, 몰라. 그러면 답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주면 돼. 이게 같냐라고 물어봤을 때 모르는 상황은 아닌 상황이야. 확실한 상황 아니고선 몰라. 둘이 같다고 할 수가 없어. 왜? 정역이 뭔지 모르니까. 그러면 자 질문을 바꿔서 두 개가 같은 함수가 될 수가 있을까? 저게 구조적으로 둘이 같아질 수 있을까? 가능해. 맞아. 그거 얘기하려고 했어. 예를 들어서 정역 X를 마이너스 1, 0, 1이라고 한번 해볼게. 그러면 자
위에 있는 F라는 함수는 X에서 Y로 간다고 칠 때 F를 써주면 자 마이너스 1, 0, 1 있지. 마이너스 1은 어디로 가? 1로 가지. 0은 어디로 가? 0으로. 1은 다시 뭐로? 1로 가지. 자 X에서 Y로 갈 건데 이번엔 G를 이용해 볼게. 자 마이너스 1, 0, 1이 있어. X가 마이너스 1일 때 G는 뭐야? 1. 1일 때? 1이지. 함수값이 서로 같지. F-1하고 G-1이 같지. F1하고 G1이 같지. 그 다음에 0일 땐 뭐야? 0으로 가. 그래서 같은 함수야. 그래서 정의역이 같은지를 처음에 봐줘. 그 다음에 함수값들이 모두 같은지를 봐주면 돼. 그 정의역에 대응하는 함수값이 모두 같은지를 봐주면 돼. 여기까지 괜찮니? 뭐를 봐준다고? 첫 번째 정의역이 같은지를 봐줘. 근데 정의역을 공유하고 있으니까 일단 1번은 패스야. 그 정의역이 같을 때 마이너스 1, 0, 1에서의 함수값이 서로 각각 같은지를 봐주면 돼. 여기까지 괜찮니? 그래서 오늘 할 내용은 끝이에요. 좀 쉬자. 아니 쓰지 마. 서로 같은 함수는 이게 책에도 있거든. 그래서 책에 있는 것 좀 참고를 해주세요. 이게 왜 그러냐면 아니 그러니까 가방에 싸라는 게 아니야. 해나 그 꺼내. 아니 왜 집어넣어.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하지 못한 얘기가 하나가 더 있거든. 근데 니들 표정을 보니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빨리 갔다 와.